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놀이입니다. 제가 오늘 즐길 게임 둠2입니다. 근데 제가 단순하게 그냥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고 요 일반적인 둠 알고 계시는 둠과 요즘에 이제 핫한 모드죠. 네? BD 브루탈 에디션 블랙 에디션이 있어요. 그 버전에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일반 모드를 켰습니다. 아 귀여워요. 야, 와 프레임이 한 1000프레임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거 난이도가 중간인데 아주 심플하게 제압합니다. 뭐 적도 나오지도 않고 네 뭐 초반 처음에 만나는 이 친구들도 하염없이 귀엽죠. 네, 저는 원래 이거 원래대로 하면은 그 항상 뛰는 버전으로 플레이를 좀 하는 편이에요. 아, 이건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둠 그리고 자동으로 위로 사냥을 사격을 해주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우스가 사치예요. 자, 요런 식의 전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뒤에 시크릿 에어리어 열렸죠? 그럼 귀염둥이들이 있을 겁니다. 없네요. 샷건. 자, 요렇게 가서 문 열면은 짜잔 누구 있을까요? 없네요. 자, 요렇게 귀여운 스테이지였습니다. 자, 이제 브루탈 둠으로 바꿔볼게요. 자, 브루탈 둠입니다. 자, 저희가 브루탈 둠에서도 블랙 에디션이에요. 어우, 별게 다 되죠? 자, 총알의 디자인. 와, 시작부터 사고 쳤습니다. 피니쉬. 방금에는 죽었는데도 지금 사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아우 진짜 장전 소리. 왔어. 어우 에너지 모양도 바뀐 것도 보세요. 좋죠? 자 여기서부터는 들어가자마자 전체적으로 공격이 매우 빨라졌고 적들이 버티는 힘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준사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다른 총도 쏘는 맛 좋아요. 와 죽이죠? 선생님 와 죽었어요. 자 치웠습니다. 참고로 총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총으로 좀 싸우면서 최대한 버티는 식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죠. 열죠. 오우 반항하는 거 보세요. 저는 항상 그 약간 둠 할 때는 올레이즈 런이라고 해서 겁나 뛰는 버전으로 하는데 이 게임은 스태미나가 있어서 말처럼 안 됩니다. 와호 죽이죠? 우쉬 어 좋아요. 대가리를 완전히 날렸습니다. 자, 저 위로 가야죠. 여기서는 무기를 좀 바꿔야겠어요. 자, 장전 오케이. 재장전 타임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오릅니다. 오! 됐어요.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입는 데미지도 커졌습니다. 오, 폭탄 없어. 어휴, 어휴, 죽었죠.
드디어 샷건. 어우, 죽이죠? 문 열면 못 나올지 뻔히 아실 겁니다. 인사, 좋아요. 총알이 없어요, 게임이. 자, 다음 스테이지. 완전히 다르죠? 아, 어? 뭐야, 내가 뭐 찾고 갔는데. 하나 더 있었나? 오케이. 자,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조심조심 해야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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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존윅입니다, 존윅. 와, 이게, 이, 턱이 날아간 거예요. 자, 여기는, 왼쪽, 오른쪽, 한 발 더, 좋아요. 걷어쳐버려야죠. 여기, 여기에는 지금 죽을 필요 없죠. 나가서, 아, 여기서부터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우. 사이좋게. 오우, 샷건. 그리고 총알이 날아오는 게 기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에처럼 막 정말 못 피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오우, 저 헤드샷. 오우. 참고로 헤드샷도 먹기 때문에. 선명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아오, 죽이죠. 이 모드를 까셔야지 진정한 백미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애들 피하는 거 보세요. 인공지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돌아와요, 자꾸. 엄청난 센스죠. 벌써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피니쉬에 팔을 뽑았어. 우와, 또 어디서 자꾸 오냐. 징그러요. 그리고 적의 개수가 기본적으로는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요. 잠깐, 샷건으로 바꿔서. 아니, 선생님은 죽었으면 좀 죽어야지. 와, 어디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 아직도 있어요. 아유. 와,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 분명히 여기, 저 위에 있는데? 어디 간 거야?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자, 쉣이죠. 자, 이 양쪽, 일단 이쪽으로 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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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저쪽으로도 오거든요. 애들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얍삽하게 움직일 줄 압니다. 어. 자, 들어와. 들어와. 데이지야. 어, 뒤로 올라가나 보다. 와씨. 죽어! 나이스. 저 위에서 봐야겠어요? 어디야? 여기 없어. 어이씨, 한숨 쉬는 놈이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있죠? 오씨. 자, 일단 장전. 체력은 100% 암호. 앉는 것도 가능해요. 어, 저걸 어떻게 가는 거지? 어우,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 좋아요. 오, 여기로 바로 왔어. 제기랄. 오우씨, 야. 어쨌든 바로 보내주니까 좋긴 하네요. 자, 키를, 레드 키를 얻었으니까. 저거 열고. 안녕하세요. 어우, 좋아요. 자, 반대쪽 열었죠? 이게 막 벽을 막 꾹꾹 하고 다니는 맛이 있습니다.
60발 있어요. 두 발 채워놓고 바로 내려가도 되지만 사실 여 뒤에 재밌는 게 더 있죠. 이겁니다. 오. 우와. 오씨, 누구야? 안 보이는데? 어디서 계속 때려요? 저 밑엔가? 그럼 밑에면 됐죠? 자, 내려가 봅시다. 어휴, 여기 아주 아작났네. 블루키 얻었어요. 이쪽 입구로 가면 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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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다 아작났어요. 여기 이제 드럼통이 많은데, 그, 실제 드럼통 효과가, 이제 소위 말하면은, 많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뭐 하면은, 금방금방 죽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총알 개수를 좀 늘리는 건, 조금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원작보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총알 개수가 줄어요. 그래서 대신 떨어뜨리는 애들이 무조건 총알로 주기 때문에 그걸로 최대한 어떻게든 버티면서 싸워야 되는 구조죠. 됐습니다. 아오, 너무 좋아. 아, 시크릿 다 찼는데. 어? 내가 놓친 애들이 있다고? 어? 자,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문 열면 지옥이 시작돼요. 아우. 어휴, 쟤네들이 이제 천장도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 어휴, 피곤합니다. 자, 위로 가서. 장전하고. 뭐래? 어우, 발차기 통과됐어요. 너무 강력한 발차기였어. 참고로 여기 먹으면은 또 나오죠. 역시 전통적으로 이게 약입니다. 크, 짜릿해. 숙이고 갈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스태미너 지금 현재 600이에요. 막 달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아, 자, 여기 창고로 오죠. 장전 열고. 선생님, 오우, 어휴, 머리를 뽑아버려. 저 안에 이제 즐거운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던질 거죠. 아, 다 떨어졌네요. 그렇죠. 엄청 빠르죠. 뭐 그래도 사건 앞엔 답 없습니다. 오, 니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자, 여기서 키를 먹으면은 반대가 열리는 시기였는데 또 나오죠? 죽여! 죽여! 오, 오랜만에 해보니까 아주 저릿저릿합니다. 열리죠? 우와. 우와. 어이, 나이스.
오, 이게 암호가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브루탈 둠으로 넘어가면은 실제적으로 이 난이도가 올라요. 그래서 애들이 입히는 데미지가 암호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암호는 지금 357인데 별로 도움 안 되죠. 아, 이렇게였구만. 데미지가 있어서 높은 데서 세게 뛰지는 못하겠어요. 가뜩이나 체력이 부족해 죽겠는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치트키긴 합니다. IDDQD. 아주 그냥 문만 열면 아주 난리에요. 많이 못 죽였는데. 그죠? 이게 제가 위치 헤매야 될 부분, 그 올라가야 될 중요한 부분을 안 가고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어요. 에, 저 스테이지 재밌는데. 왜냐면 저기서 머신건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깜깜이죠. 참고로 라이트 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끝나요. 즐거운 사운드. 라이트 끄고. 어휴, 일단은 저희는 좀 피하자고요. 아니 그거 말고. 그렇죠. 일어나, 뭘 일어나나. 억지로 피신 노렸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막 온 동네가 적입니다.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 저 이거 둠 1, 2는 그냥 웃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깨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 힘들어. 어휴, 씨. 죽었나요? 어휴. 어휴, 저희 동네 하천에 저런 게 돌아다니면 피곤할 것 같아요. 암호가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암호빨로 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소리만 들어봐도 아시겠죠? 오우 선생님, 어우, 저 죽어요. 와, 이거 막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 누구야? 자, 내려왔죠? 다시. 오우, 막 사방에서 총질이에요. 여기 어디쯤이고 벽도 있었는데.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크, 많이 까먹었습니다. 알아서 열리는구만. 알아서 체력 주니까 땡큐. 문 닫아. 어휴, 샷건도 조준 사격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임입니다. 어두울 땐 플래시라이트. 오, 넌 쪼개자. 오, 해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그러네. 어휴, 왜 애 꾸준 애만. 어이씨. 자, 장전 준비해놓고. 와. 좀. 어이씨. 하필 장전할 때 들어왔어요. 기습적인 플레이였어. 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니, 둠이 뭐라고 이렇게 긴장감이. 이 게임을 하면서 처음 어렸을 때 딱 즐긴 이후로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 아, 그렇죠. 요거 먹으면 아마 길 열리고. 자, 시크릿.
좋았죠. 얘네들 아직도 취소한 놈. 그렇죠. 와, 징그럽다. 그만 좀 싸라. 자, 왔죠? 여기서 블루 타고 봤는데? 여기 아닌데? 나가서 블루가 표시됐는데 잠깐, 맵을 좀 봐야 되나? 아아 여기가 아니라 나가서 여기 이쪽에 이거죠. 여기 양옆에 엄청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감히 띠 내리시면 돼요. 좋죠. 왜냐면 저 위에 보이시죠? 치사해. 원래 둠에서는 좀 하기 힘든 치사함이죠. 왔어. 오, 우와, 위에서 쐈나봐요. 와, 죽겠는데? 어휴, 자, 순식간에 잠깐 치사하게 치트키 썼어요. 와, 쟤 진짜. 살벌하다잉. 니네만 가능한 게 아니고 나도 가능해. 참고로 저걸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난 후에 쏴야 돼요. 샷건. 샷건 총알 없네. 아, 이거 말고. 와, 이것도 없네. 야, 이 여러모로 피곤한 존재들. 오이. 자, 오케이. 가운데 길 나오죠. 근데 난 길 필요 없지. 좀. 아우. 나이트메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이런 데서는 진짜 어려운데. 야, 씨.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지 몰랐어요. 둠이. 예, 아마 슈퍼 사건이죠. 어느 정도. 아, 이건 이제 우와. 우와, 아이고 씨.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올. 오유, 선생님. 적당히 줘. 올. 미쳤네, 이제. 이 양반들이. 와, 귀를. 귀가 다 아플 정도. 자, 돌리고. 아, 웃고 있어. 와. 자. 아우. 자, 이걸로 해야겠네요. 라이트 켜고. 올려. 우와. 그 와중에 뭘 보고 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섭네요. 오! 뭐!
오, 일단 일단 탈출. 오, 죽어요, 죽어. 선생님, 저 죽어요. 자, 이제 잠깐 막판을 이용하여 이제 끝내기 전에 화끈하게 놀아볼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자, 무기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비키바 6탄 발사기라세요. 이거 다 열어집니다. 와, 죽이죠? 선생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뒷문 열리죠?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시면 안 되는 무기. 자, 요런 무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서 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시체가 녹아요, 심지어. 야, 해골. 어우, 반가워. 자폭해골이죠. 요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빅 버킹 거죠. 와, 녹아버리죠. 오우, 그럼요, 요거면 충분합니다. 파이어. 우와, 연출 보세요. 죽이지 않습니까? 죽어, 죽어, 이 빛바랜 존대들아. 정말 빅박킹건이에요. 죽어. 와, 상고를 모아서 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킹. 예, yeah, 박킹.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느끼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브루탈 둠입니다. 아, 그 치트키는 그냥 일반 상태에서 IDDQD 무적입니다. IDDQD 한 번 더 입력하면은 풀려요. 그 다음에 무기를 얻고 싶으면 IDFA입니다. 그럼 모든 무기를 한 번에 다 얻게 됩니다. 총알까지 100% 다 차요. 근데 키까지 얻고 싶으면 IDKFA입니다. 그렇게 누르면은 키까지 동시에 생깁니다. 브루탈 둠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 있어요. 난이도도 올랐고, 적들 인공지능, 심지어 얘는 다리까지 없애갖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태가, 오, 처음에 얘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따위로 생겼니 막 이러면서, 이것도 빅박킹건으로 잡을 수 있죠. 참고로 이 브루탈 둠은 그 아마 아시겠지만 그 다른 그 모드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데, 이 캐릭터들을 3D로 만들어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 모드랑도 혼용이 돼요. 물론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원작 브루탈 둠은 2D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 2D에서 보여지는 연출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진짜 볼거리가 없죠. Fucking. 자, 모아볼까요? 빠이야. 좀 죽어. 오이, 총알 다 떨어졌나? 오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라서 이렇게 무식하게 높은 겁니다. 솔직히 브루탈 둠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살벌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죽어, 죽어. 안 죽이고 넘어가도 돼요. 여기서 총알 막 낭비한다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쏴야 돼요. 참고로 몸땡이 쏘면은 데미지 안 입습니다. 머리를 쏘세요, 머리.
워킹 워킹. 이야, 굉장하죠? 그래서 그 제가 그 말미에다가 그 글에는 같이 올려놓을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이 모드를 적용하고 모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화끈한 브루탈 둠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게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따로 전달을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